이 강좌에서는 구부러진 식물, 밴딩 베지테이션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할 거예요. 밴딩 베지테이션이란 뭐냐면은 크라인젠에서 식물 자산에 대해서 바람의 영향이나 그에 접촉에 의한 구부러짐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설정을 한 건데, 일단은 SDK 파일에 있는 나무를 하나 심어서 예시를 보여드리려 하겠습니다. SDK 파일 안에 Natural Tree 그 여러 가지 트리가 있는데요. 야자수 나무 팜트리를 하나 추가를 하고요. 페인트 모드를 통해 나무를 심습니다. 지금 배치된 야자수를 보시면은 흔들림 같은 게 전혀 이제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요. 베지테이션 에디터, 그러니까 식물 편집기, 초목 편집기에서 밴딩이라는 옵션을 활성화를 해야 됩니다. 하단에 보시면 밴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5 정도로 하면은 식물의 흔들림이 활성화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 작동을 되는가 하면은 잔디도 있고 나무도 있고 어떤 여러 가지 식물의 종류에 따라 미리 어떤 정해진 그 객체의 데이터에 따라 식물의 끝이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어떤 줄기가 전체가 흔들린다든지 그런 이제 강도나 그런 수치들을 이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메테리얼 에디터를 한번 열어볼게요. 현재 이 야자수에서 설정되어 있는 옵션이 이 쉐이더가 이제 베지테이션 쉐이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지테이션 옵션이 되어 있을 때 나타나는 매개 변수, 쉐이더 매개 변수가 있는데 리브와 디테일 밴딩인데 이 디테일 밴딩이라는 것이 이제 잎과 같은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밴딩이 일어나는 휘어짐이라는 것을 이제 활성화시킨대요. 여기 쉐이더 매개 변수에 보면 밴딩 브랜치 앰플리튜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절을 할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객체 자체 잎사귀에 버텍스 컬러의 어떤 색칠에 있는 어떤 그 미리 이제 작업해 놓은 거에 따라 잎만 움직이게 한다든지 나머지 부분을 움직이게 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로 이제 바람이 어떤 물리적으로 이제 일어난다든가 하는 그런 움직임이 아니라 어떤 일괄적으로 이제 애니메이션 자체에서 이제 움직이는 약간 좀 저렴한 성능에서 좀 작동될 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요 밴딩 수치를 늘리면은 좀 객체가 좀 비현실적으로 움직이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밴딩 수치를 한 조금만 해줘도 마치 어떤 바람이 직접적으로 불어서 나무나 풀을 그런 움직임을 유도하는 듯한 그런 이제 효과적인 방법이 될수 있겠습니다. 나무 말고 다른 걸 한번 더 추가를 해볼게요. 내추럴의 트리, 부시스가 있는데 여기 이제 풀숲들 같은 걸 얘기합니다. 부시, 정글 부시, 초록 페른, 그린 페른 부시, 고사리를 얘기하죠. 그 일반적인 어떤 정글 같은 데 숲에 있는 그런 이제 식물입니다. 추가를 하고 이렇게 배치를 하면 역시 이제 밴딩이 일어나 있지 않습니다. 이제 밴딩 옵션을 활성화해 주시면은 이제 역시 아까 나무와 같이 밴딩 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보시면은 끝자리가 마치 바람에 다인 것처럼 살짝살짝 움직이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잎이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 줄기에 가까이는 좀 움직이셨고, 이런 끝부분은 좀더
움직임이 있고요. 이런 건 이제 객체마다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재질 에디터에서 다시 한번 요 확인을 해볼게요. 이거 보시면 역시 베지테이션 모드로 쉐이더가 이제 지정되어 있고, 하단에 이제 쉐이더 메기벤슈에서 이제 이런 이제 브랜치 강도를, 그 밴딩의 강도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밴딩 엣지 앰플리튜드를 높이니까 가장자리에, 잎의 가장자리 부분이 좀 많이 흔들리죠. 그리고 줄기, 브랜치 요 부분을 한다면 전체적인 줄기가 위아래로 이제 Z 방향에서 이제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밴딩 옵션, 그러니까 디테일 밴딩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는 식물 자체의 어떤 버텍스 컬러를 미리 그걸 이제 페인팅을 이제 해줘야 되는데요. 요즘 간단하게 조금 설명드리자면은, 이제 위아래로 올리는 Z 방향은 어떤 줄기에 파란색 블루 채널을 칠해서 이제 강도를 조절하고, 이제 R값, 그 레드 채널에서는 끝부분에만 이렇게 칠해서 그런 이제 Z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있었을 때 약간 그 좌측으로 움직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그 페인트 칠이 되지 않는 부분은 이제 움직임이 부여되지 않고, 그렇게 페인트 칠이 되는 부분에 이제 움직임이 되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각 부분 RGB 채널에서 얼마나 강도로 칠하느냐에 따라 이제 그 강도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또 그 강도가 이런 이제 또 매개변수에서 2차적으로 그 강도가 이제 지정하게 됩니다. 보시면 이제 잎이 위아래로 움직이게 되죠. 그리고 줄기 쪽은 이제 움직임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블루 채널에 의해서 줄기 중심부 쪽은 페인팅이 안돼 있고, 이제 끝부분으로 갈수록 이제 그런 수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버텍스 컬러 값을 가지고 이런 강도를 이제 조절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블루 채널이고, 그린 채널이라는 것도 따로 있는데, 간단하게 해서 그린 채널은 그런 이런 움직임이 일어난 어떤 시간차를 그렇게 전부 설정해야 된다. 그래서 잎들이 지금 약간 불규칙하게 각기 움직이고 있죠. 그래가지고 어느 게 먼저 움직이고 어느 게좀 늦게 움직이고 하는 어떤 이런 자연스러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린 채널에 이제 입사하게 됩니다. 요거는 좀 복잡한 약간 좀 작업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그 식물을 직접 이런 디테일 밴딩 식물을 만드는 강좌 때좀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요거 말고도 이제 요거는 이제 디테일 밴딩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잠시 보여드리자면 어떤 이렇게 식물에 닿았을 때, 접촉했을 때 식물이 휘어지는, 이게 이제 터치 밴딩이라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나무에 어떤 떨어졌을 때 이런 식으로 되는 브레이커블 트리라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식물을 각자 만드는 방법이 이제 따로 있습니다. 어떤 공기 저항을 받는다든지, 어떤 이렇게 잎사귀가 이렇게 흔들리는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다 요소가 얽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기본적으로는 디테일 밴딩을 확산시키는 방법은 베지테이션 에디터를 통해서 배치한 식물의 옵션에만 여기 있고, 기본적으로 브러쉬를 통해 배치한 옵션, 그러니까 브러쉬를 배치해갖고 배치한 그 정적 개체들에는 이 옵션이 없습니다. 그래서 식물의 어떤 움직임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여기 베지테이션 에디터에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